현재 강원 북부 산간에는 여전히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밤 9시를 기점으로 해제되겠지만 여전히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부는 곳이 많겠습니다. 또 내일 아침까지 추위는 이어질 것으로 보여 출근길 외투를 조금 든든히 입으셔야겠는데요. 내일 낮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오늘 대구의 최고 기온이 13.7도였고 내일은 18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 낮 기온이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이 맑지만 제주도와 전라도 서해안은 가끔 구름 많습니다. 내일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맑겠습니다. 서울과 경기도 일부 내륙을 비롯해 강원 동해안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대기가 매우 건조해 화재 예방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일부 내륙에는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이 있고 남부 일부 내륙에는 안개가 끼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 5도로 중부지방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요. 남부지방은 전주 4도로 조금 낮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0.5에서 2.5m로 일겠고요. 진도 해역은 오늘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다음은 모레 날씨입니다.